네, 이번에는 품맥골 인터뷰 만나볼 시간인데요. 올림픽을 2주 앞두고 우리 태극 전사들 만나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대표팀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권창훈 선수입니다. 품맥골 인터뷰, 리우올림픽에 나갈 태극전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창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신태용호에서 우리 팬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 1순위, 누굴까요? 네. 많은 팬들이 아마 권창훈 선수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네. 제 생각에. 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워낙. 네. 다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뛰는 선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딜 가도 에이스처럼 또 활약을 하면서 특히 큰 경기에 강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번 올림픽은 어떻습니까? 본인으로서 각오가? 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제 실감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부담을 좀 덜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네. 올림픽 대표팀의 가장 막내는 황희찬 선수지만 네. 황희찬 선수는 플레이오프 끝나고 조금 뒤늦게 소집이 되고 네. 당분간은 또 막내로 지내셔야 되는데요. 네. 형하고 좀 이렇게 껄끄럽고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네. 위에 형들이랑 청소년 때부터 뭐 꾸준히 계속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거리감이나 이런 거는 절대 없고 네.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소통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네. 네. 좀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네. 네. 그런 게 팀에 좀 많이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게 네. 제일 이렇게 아 진짜 이분은 존경하고 싶은 형님이다 이런 선수 없습니까? 존경하고 싶은 선수. 존경심이 드는 형님. 하나도 존경하는 선수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내 밑이에요. 아니요. 뭐 승우 형. 어 유승우 선수. 아니, 승우 형. 네. 괜히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경쟁을 네. 할 수 있고 거기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좀. 저도 배울 수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고 네. 또 승우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게 그런 것도 많고 주훈 형도 뭐 송주훈 선수도 네, 여태까지 주장 역할도 같이 하면서 이제 팀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네. 지금 최종 엔트리 발표가 딱 난 다음에 네. 물론 권창훈 선수는 당연히 최종 엔트리 들어갈 거라고 뭐 100% 확신하고 있었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요? 팬들은 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팬분들은 그러실 수 있지만 예, 선수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예, 기대도 해야 되고 설레기도 해야 되고 아, 예, 그런 게 역시 마음가짐이 잘 돼 있네요. 제가 한번 슬쩍 던져봤는데 잘 안 넘어가요. 그렇게 잘 안 넘어가요? 네. 그래도 미드필더진에 또 손흥민 선수가 2선 라인의 가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공격력이 좀 강해질 수도 있을 텐데 반면에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지금 2선 라인에 네. 권창훈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흥민 형이나 현준 형이 이제 와일드카드 들어오면서 공격수에 대한 그런 옵션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또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괜찮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공격수들이라면은 네, 뭐 누가 뛰든 네, 저희 팀이 이기는 게 일단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그 속에서 훈련을 하면서 경쟁을 또 해야 되고 또 경기를 뛰기 위해서 또 자기 걸 보여줘야 되고 또 팀을 그렇죠.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내색 없이 자기 거를 잘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 본선에서는 네. 뭐 독일이나 멕시코 같은 강팀과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이 역시 셋피스 또 아닙니까? 네, 셋피스 중요하죠. 셋피스에서 권창훈 선수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본인의 지금 왼발 킥 감각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은 완전히 100%의 그런 감각이 올라왔다고는 할 수 없고 네. 그냥 계속 연습, 그냥 경기장에서 차지 않더라도 네.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습을 해야 이제 그 맞는 감이나 이런 게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요? 소속팀에서는 기훈이 형이 하도 그쵸. 다 차가지고 그 감각이 네.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감각이 아직 100%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이제 팀에 들어가면 기훈이 형한테 좀 얘기를 해서 네. 양보 좀 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최근 리그에서 권창훈 선수 큰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 소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족적 근막염, 네. 네. 예, 발바닥 통증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회복이 많이 돼가지고요. 예, 저번에 리그 경기도 예, 뛰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점점 네. 좋아지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2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뛰어보고. 오른쪽 미드필더도 뛰어보고 또 약간 내려선 미드 중앙 미드필더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본인이 솔직히 제일 자신 있는 포지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어느 한 곳에서만 딱 내 자리다 하고 하는 거는 좀 포지션 플레이에 있어서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특별한 포지션을 네. 구애받지 않고 네,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만이 자랑할 수 있는 나는 그래도 이건 잘한다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열심히 뛰는 거 열심히 뛰는 거예요? 네. 열심히 뛰는 네. 거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활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게 네. 그게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네, 겸손 컨셉으로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세계적인 축구 잡지 월드사커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 선수 500인에 선정이 됐어요. 권창훈 선수가 네. 메시, 네이마르 뭐 이런 선수들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보긴 봤어요. 보긴 보셨어요? 네, 기사에 네. 떠가지고 네. 보긴 봤는데 좀 영광이면서도 부끄럽더라고요. 네, 아직 그렇게 선정되는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네. 네, 그런 자질이 좀 부족한데 그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해요. 국내에서는 유럽 진출 후보 1, 2순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권창훈 선수. 유럽 진출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물론 있죠. 네, 네. 축구 선수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꿈이고 네,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가고 싶으면은 간다면은 어느 쪽 리그를 가고 싶습니까?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약에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레알 마드리드, 네. 바이에른 뮌헨 이 세 클럽에서 동시 오퍼가 왔어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선택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아니 괜찮아요. 방송이니까 그냥 선택해도 괜찮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축구로만 봤을 네. 때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로? 네. 네. 재미삼아 해보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오픈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도. 자, 조별리그 권창훈 선수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적이요? 네. 피지는 뭐 무조건 1승 자신 있어요. 어떻게든 올림픽에 나오는 네. 그 팀이기 때문에요. 네,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첫 경기고 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경기가 그래서 다 쏟아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기에 일단 그 경기를 잘 해야 이제 다음 경기도 생각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또 독일전에 올인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예, 독일전에도
1승. 독일도 1승. 네. 멕시코도 1승 하면 좋죠. 3승. 네, 그렇죠. 그래서 우문 현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올림픽에 나가는 각오, 네, 팬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텝 모든 분들이 다 올림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곧 한 달여 앞으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서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국에 좀 새벽에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영 후의 에이스, 포항의 메시. 포항의 메시는 아닌가? 그래요? 네. 저는 혈액형이 A형이라서 조금 소심하면 생활할 때는 좋은데 저것들 다 있네. 아, 이런 거 보시게 된다고.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수장이죠, 신태용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품맥골 인터뷰 잘 봤습니다. 부모님이 빵집을 운영해서 빵운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권빵운 선수인데 세 경기를 모두 이기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빵빵 터지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빵 사줄게요. 네. 네, 예고에서도 보셨지만요. 다음 주는 연령별 대표에서 언제나 에이스였던 문창진 선수, 또 올림픽 대표팀 수장 신태용 감독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올림픽 앞두고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출국하셔서 고기 굽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